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이건복입니다. 오늘은 주방 기물의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선택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기물을 잘 선정해서 구입한다면 곧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홀과 주방에 약 천여 가지 기물이 들어가는데 선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물을 능률적으로 잘 구매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구매하기 전에는 어떤 음식점을 할 것인가?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예를 들자면 한식 중에서도 곰탕집인지 한정식집인지 전혀 기물과 기기들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주 고객층은 얼마나 되며, 음식 가격은 평균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자면 5천원짜리 팔면서 고가의 기물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 음식점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규모와 형태, 주방 면적의 상황, 예를 들자면 주방이 작은데 각종 기기들이 많이 들어올 수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인가, 기존 사업에서 기물을 교체한다 하는 것인지, 교체한다면 어느 정도 교체하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건지, 중요한 것은 예산은 얼마인지. 보통의 회사의 경우라면 사장과 주방장 지배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회사라면 결제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사업 형태와 메뉴가 결정되면 한 번에 최대 몇 인분을 제공할 수 있는가, 좌석수가 몇 개가 되는가이죠. 그 다음에 식사 시간대 몇 회전이 가능한 메뉴인가, 단품 메뉴인지 한정식인지에 따라서 기물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물 저장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전기 사용의 경우 업장에 들어와 있는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업장에 20kW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것저것 사서 25kW가 된다면 5kW짜리 기물을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할때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컨벡션 오븐을 반납하는데 용달차가 하나 왔어야 했고, 그것이 무거워서 직원 4명이 왔는데 그 4명 비용까지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기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형 기기는 몇 개, 그 다음에 소기물들은 어떤 것들을 얼마나 살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게 사가지고 다시 시장을 가고 다시 오라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홀의 기물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물 구입 시도 주의해야 되는데, 유행하는 스타일과 색, 실용성, 견고성, 업장과의 조화, 고객의 연령대 등을 생각해서 잘 선정해 줘야 됩니다. 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의견이 차이가 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가 많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트를 가면 서로 사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만큼 선택이 어렵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기들을 어디서 구매할 것인지, 소량이라면 인터넷 주문도 되겠지요. 그러나 신규 오픈이나 업장이 큰 기계들을 사온다면 그건 좀 어렵겠죠. 서울의 경우라면 동대문 화학동 시장, 남대문 시장 또는 린나이라든지 큰 업체들과 합의가 되는 것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계획성 있는 주문이 돼야 되는데, 첫째,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기계인지, 나중에 주방에 사고 보면 그냥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 건지 요목조목 잘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선정 및 확보를 하고,
그 거래처를 방문하든지 오시든지 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만들고 수의 계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경장 입찰도 가능합니다. 거래 확인을 하고 구매 가격 결정을 하고 발주를 냅니다. 가격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미리 알고 있어야 좋고, 그래야 협상이 잘 되고, 또한 새 것을 사는 것과 중고를 사는 것이 가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새 것을 살 건지 중고를 살 건지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주를 냈으면, 그러한 것들이 온다면 품목을 잘 파악하고 수량이 맞는지, 내가 발주한 것과 맞는 기기들인지 파악한 다음에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속에 문제가 된다면 반품을 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추후 서류로 남겨서 재고 파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용성 있는 기물을 효율적으로 잘 구매하면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줘서 곧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